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도 출신의 언론 노조에 의해 완전하게 장악된 MBC가 연일 얻어터지고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MBC가 얼마나 문디어청가를 불러제꼈습니까? 사실상 전라도 언론 노조에 의해 완전히 장악된 MBC는 민영화가 정답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번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몰래 카메라 이 사건에도 MBC 전 기자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대구 MBC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좌파 매체들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충격 반응들을 쏟아내고 있으며 홍준표 대구시장 타협이란 없다라고 MBC를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좌파 매체인 미디어 오늘이 뭐라고 하고 있냐. 홍준표 대구시장 언론 탄압이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대구 MBC 취재 거부 7개월째, 최근엔 방송 관계자 4명, 대구 지검에 고소까지. 개별 언론사가 아니라 갑질 행정에 의한 시민의 기본권 침해 사건. 미디어 오늘이 좌파 매체지요. 좌파 매체니까 좀 워딩이 그쪽이니 참고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 언론 노조 노동조합 대구 경북 협의회와 대구 시민 단체 연대 회의가 대구 시청 앞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 대구 MBC 취재 거부가 7개월을 넘긴 가운데 최근에는 홍준표 시장이 검찰 고소까지 하자 언론들과 시민단체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언론 탄압이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MBC가 편파,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대구 MBC 프로그램 시사톡톡 관계자 4명을 대구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앞서 대구시 고위 관계자도 대구 MBC 시사톡톡 관계자 4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이번에는 홍준표 시장이 검찰에 위의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언론 노동조합 대구경북협의회와 대구시민단체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시장의 고소 철회와 취재 거부, 사과 등을 요구하며 언론이 시정에 대해 위문을 제기하고 비판했다며 고소 고발을 남용하는 광역단체장이 제대로 된 정치인인가라고 되물으며 홍준표식 취재 거부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갑질 행정에 의한 언론 통제, 언론 탄압의 상징이 되고 있다라고 충격적인 현실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들은 특정 정당이 국회의원부터 단체장, 기초의회까지 장악한 일당 독점 지역인 대구는 그 어느 때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기가 신성불가침한 존재인 양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설전, 대구시의회의 무시, 시민단체 비판 등 그동안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보를 보면 민주적이고 정상적인 모습을 찾기 힘들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지역을 지배하는 지배자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무엇보다 7개월째 접어든 대구 MBC 취재 거부 사태 등에 대해 홍준표 시장이 무슨 말로 치장을 하든 이는 언론 길들이기자 언론 탄압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홍준표 시장의 언론 탄압에 맞서 적극 연대하여 다양한 공동행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30일 대구 MBC 시사 톡톡은 대구 경북 신공항 새로운 하늘길인가 꽉 막힌 길인가 라는 편을 방송을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한 기자 2명과 대구 MBC 보도국장 사회자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악의를 가지고 트집이나 잡고 왜곡되고 편향된 보도를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빙자한 언론 갑질이라며 언론 갑질에 대항하는 가장 실효적 대응은 취재 거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지혁 대구시민단체 연대회의의 운영위원장은 언론 자유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존재한다라며 취재를 거부해버리면 시민의 알 권리가 위축되며 이번 사태는 개별 언론사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 침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취재 내용도 묻지 않고 취재를 거부하는 건 사전검열로 헌법 제21조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주민소환까지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대구 MBC와 함께 싸우지 않으면 다음엔 다른 언론사도 대구 MBC처럼 당하면서 다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대구 경북 지역 언론들의 연대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현재 대구 MBC에 대한 대구시의 광고료를 전부 다 끊은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거짓말 보도를 하고 있는 대구 MBC에 대한 대구시의 광고료를 전면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구 MBC는 홍준표 시장과 강력하게 대치하고 있으며 대구 MBC에 대한 광고까지 중단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상 대구 MBC가 대구 시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방송을 내보낸 것은 말 그대로 홍준표 대구시장의 시종에 먹칠을 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모든 것은 법대로 하겠다라며 대구 MBC에 대한 그 어떤 타협도 없다. 앞으로 대구 MBC에 대한 모든 상황은 법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라며 대구 MBC가 대구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충격 사태에 빠졌다라고 언론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 홍준표 시장이 대구 MBC의 그 가짜 방송 및 대구 시정에 도움이 안 되는 방송을 한 것에 대해 얼마나 그것에 대한 강한 질타였겠나라며 대구시가 대구 MBC에 대한 광고료 전면 중단, 취재 전면 거부, 이 사태의 장본인은 바로 대구 MBC에 있다라는 것이 지역 이 관계자들의 핵심적인 의견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역시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이 좌파 매체이며 또한 가짜 뉴스의 본산으로 돌변해버린 대구 MBC를 제대로 박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또 한 분이 계시죠. 지금 현재 강릉 MBC도 김진태 강원지사에 의해 강릉 MBC도 광고료가 엄청나게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좌파 매체와 나아가 거짓 방송을 만들어내는 저 MBC, 그러니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앞으로 칼 끝은 어디다? MBC 민영화다라고 딱 찍었죠. MBC는 민영화는 커녕 해산되어야 하는
방송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